기가 막히다 진짜. 암동이에요? 우이 멋있네 멋있어. 네, 입니다. 왜 안 봐 아무도? 좋아요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야 그림이네 그림. 이 음모 어떻게 할 거야? 와. 다른 거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아 오늘 이제 무박산행으로 월출산 왔습니다. 아 어제 저녁 사당에서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 조금 지나서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 월출산은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오고 있는데 아 세 번째 왔는데 오늘 진짜 뒤에 보시면 운해가 야 무슨 뭐 항공기 위에서 보는 것 마냥 막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어두워서 인사를 남길 수 없어서 이제서야 남깁니다. 아 여튼 오늘 제대로 정말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일행들하고 자 자 인사 한번. 아이고 오늘 또 승빈이가 또 텐션 좋게 함께 이벤트 주고 있어서 재밌게 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출산 제대로 영상 남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와 하늘에 별이 막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아 영상에는 담기지가 이 쏟아지는 게 담기지가 않네요. 대단해 대단해. 아 여기 운전하고 또 이렇게 산행하고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 초반 3km 하이라이트거든요. 뭐 딸려도 있지만 거기서 최대한 쉬면서 사진 찍으러 갈 거니까 사진 좀 그만 찍으려고 할 때까지 찍을 테니까. 초반 올라갈 때까지 몇 킬로 얼마나 걸어요? 몇 킬로? 3km. 거기 도착할 때까지 어프로치 3km? 아니 여기서 그 물머리까지 1km 가면 되고 1km? 제가 말하는 비트끼리 한 3km? 영상이잖아. 자 이렇게 쭉 인도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운해 지대로네. 올라가서 보면 끝내주겠네. 이야. 자, 역시 월출산. 이제 또. 여기까지 영상. 와.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야 진짜 저 위로 해 뜨겠네 이제. 구름 위로 눈의 위로.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 눈의 위로 기가 막히다 진짜. 야 끝내준다. 누나 감동이에요? 아 이제 멋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 한번 부위, 부위.
산토끼 개토끼. 미애야. 네, 지금. 잘 지냈어? 네. 드디어 이제 월출의 기암들이, 이야, 드디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좋다. 끝내주네. 오늘 어떤 것 같아? 어, 은경아? 어떤 것 같아, 조망? 잘한 것 같아? 아, 여기 사진 찍을 때 왔네. 포토 좀 줘요, 포토 좀. 하나, 둘. 포토 줘. 하나, 둘. 포토 줘. 와. 아, 구강구안이 진짜, 와, 그 정말 풍경이 너무 이쁘네요. 이 능선에 앞는 구간에 도착을 하니까. 아, 근데 여기는 피리 리쥬아를 신고 와야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라인이나. 아, 진짜 대박. 칼바위 능선이라고 불러도 될 그런 구간이네요. 야, 진짜 앞뒤 좌우 뭐 위 아래 위 아래 진짜 끝내줍니다. 와, 인사. 너무 좋아요. 인사. 천천히 천천히. 어, 이 코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아, 쉽게 생각할 코스는 아니고요. 아,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아, 그 감안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쪽에. 자, 왜 안 봐 아무도. 아, 하늘에는 양떼구름이 지나가고 있고, 땅에는 민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운에 대박이네. 아, 봐도 봐도 이렇게 짙게 깔린 운에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와, 밑에서 보던 기암들이 앞는 구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네요. 저 앞에 사람 누구야? 박수정이야? 네. 리더한테 시켜서 같이 시켜야 돼. 자, 오늘 코스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말고 다른 거 없어요? 판타스틱? 하나, 둘, 셋, 앞는 구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워. 기암 올라오고 나면. 이제 좀 더 거쳐서 또 다른 또 풍경이 연출됩니다. 이야, 진짜 지기네, 지기네. 시시각각 막 지금 운해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야, 그림이네, 그림. 좀 전에 그 화면에서는 없었던, 와, 이거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와, 미쳤네, 진짜. 행복을 만끽하세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올라와서, 야, 진짜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또 이 암릉들이, 아, 와, 환상적이네 진짜. 야, 야, 저기 덕분이야.
와, 이거 뭐 거의 뭐 길이 잘 안 보이네요. 야, 기암들이 엄청 많네요. 와, 아, 진짜 대박. 와, 드디어 올라왔나? 야, 멋있다. 진짜. 아, 끝내준다. 야, 이제 정상이 보이네요. 아, 야, 또 다른 분경이네. 야, 어? 누나 오늘 코스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와봤어? 아, 진짜 대단해. 하여튼 누나 모르는 데가 없네. 야, 야, 끝내준다 진짜. 멋지다 멋져. 어? 와, 대박. 이제 능선을 타고 쭉 넘어가겠네요. 천왕봉 쪽 이 우무 어떡할 거야? 와, 멋지네요. 여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향로봉을 잠깐 올라서 봅니다. 오늘 최대의 난코스 하나를 간신히 내려왔네요. 이제 불편하게 가겠네. 쪽에가 구정봉이고요. 그 구정봉 밑에가 배틀굴입니다. 그 배틀굴에서의 또 찍는 그 포인트 존이 있어서 꼭 찍어주고 가야죠. 그래 안 그래? 시정아, 찍어줘야지. 돼, 안 돼. 오늘 산행 어때? 좋아요! 아, 좋아요 말고 다른 거 없냐? 멋있어요! 성규 형님. 성규 형님 멋있어. 누나들 다 이쁘고, 방송 맛있었어요. 야, 너 컨셉이 이상해, 오늘. 뒷모습 좀 찍어줘? 네, 컨셉 나와요? 지연아, 네. 오늘 산행 코스 어떤 거 같아? 말을 하라고. 작년에 왔을 때보다, 야,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또 다른 그 뷰가 보이네요. 장군 바위, 장군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습니다. 하면서 투구를 쓴, 이 모습을 이제 거꾸로 가면서 보고 있네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집에가? 이제 주차했던 그 경포대는 이곳에서 2.2km고요. 천왕봉까지는 1.1km. 얼추르산은 북한산하고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설악산하고 북한산을 합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코스 괜찮았어요? 아유, 오늘 왜 다들 굿 아니면 좋아요 이게 끝이야? 다른 거 없어요? 소굿. 데크길 1년 만에 오긴 했는데, 와, 날씨가 전혀 다르니까, 와,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여튼 저희가 올라왔던 이제 코스가 저 앞에 바로 보이는 이 능선을 타고 쭉 올라와서 이 구정봉까지 넘어왔습니다. 사나 대권, 차기 대권입니다, 제가. 너가 대권이야? 차기 대권이에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왜 화가 나는 거야? 아, 대권은 대권인 거고 왜 화가 난 거야?
저희가 내려갈 때가 이제 천황 탐방 지원 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산성대 입구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쪽은 거리가 좀 멀어서 이쪽에 이제 그 능선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황 야영장 쪽 천황 탐방 지원 센터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제가 오늘 리치화를 안 신고 오는 바람에 리치 기능은 있지만 이제 약간 종주 개념으로 제가 산행 그 등산화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힘들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진짜 엄청난 운해를 받고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니까 되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주변 시야가 되게 뿌얗네요. 하여튼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튼 야 진짜 1년 만에 오늘 제대로 좋은 풍경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산행 어땠습니까? 아, 힘들어. 힘들어? 너 잘 타고 나서 뭘 힘들어? 난 잘 타고 났지. 너 잘 타고 났냐? 못 타고 난 것 같은데. 이제 하산길은 이제 출렁다리로 갈 줄 알았더니 출렁다리 안 가고 사자봉 안 가고 이쪽에서 이제 돌아서 경포대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입구 방향과 이제 천황 주차장 방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경포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주차했던 곳으로. 여기서 이제 경포대 가는 2.4km 코스가 보입니다. 이쪽에서 오른편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한참 열심히 내려왔는데 800m밖에 안 내려왔네요. 여튼 야 여기 내려오니까 와 계곡이 진짜 깨끗합니다. 저희가 올라갔던 코스가 저 앞쪽에 오른쪽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오네요. 둘, 셋!